지금 여기는 인천국제공항 허팝이 지금 유럽 벨기에 갈 거예요. 왜 갔냐면 허팝 옛날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음악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 갑니다. 오, 행차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우와.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탑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다다다. 허팝이 무사히 가서, 네, 투모로우랜드 갈게요. 독일 가서, 독일에 환승해가지고, 네, 벨기에 가야 돼요. 벨기에 직항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탑승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에서 9시 사이인데 아직 해가 안 졌어요. 신기하네. 빠르다. 지금 독일에서 벨기에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인데, 우와, 이런 거 타고 가고 있어요. 오, 놀이기구 느낌이야. 지금 다섯 쌉 멈춰. 멈춘다. 됐어. 허팝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 있었는데, 허팝이 이곡 심사해가지고 벨기에 가는 비행기 탈 때 되니까 해가 졌어. 와, 여러분들, 벨기에입니다. 다 왔어 이제. 야, 이거 불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물들 불 켜져 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기 벨기에 브뤼셀 공항. 자, 이제 택시 타고 갈 거예요. 택시. 택시가 다 벤츠야, 벤츠. 폭스바겐 벤츠. 지금 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텔레비전에서 허팝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음에 정말 좋겠네. 그리고 허팝이랑 같이 온 친구가, 네,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활기벽을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뜯는 거지? 깜짝이야. 나 이거 깨진 줄 알았어. 자, 이거 먹을게요.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벨기에입니다. 와, 지금 날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호텔 앞인데 여기 경찰 출동하고 난리 났어요. 여기 막 애들 도망가고 싸우고 막 난투 벌어졌나봐. 아, 나가 어땠나 모르겠다. 저희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다 경찰이에요. 여기 아까 막 흰색 옷 입은 애가 권투하듯이 툭툭 원투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망갔어. 네, 다 경찰이에요. 저기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 다 경찰이야, 경찰. 여러분들은 지금 GTA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좀 무섭다. 지금 아침 일찍인데 이런 거 보면은 얘네가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이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나 봐. 경찰차가 10대나 출동했었네요. 햄버거 먹을래? 와, 춥다, 추워. 야, 확실히 이게 해가 없을 때랑 해가 있을 때랑은 달라요. 해가 없을 땐 진짜 좀 약간 길거리가 무섭고 있는, 해가 뜨니까 뭔가 유럽 피플, 패션 피플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날씨가 아주 그냥 춥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 있잖아요. 초 겨울? 추워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상하봉, 카메라가 상하봉. 봐봐봐.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나 앉아서 이거 한번 찍어야 되나? 아니, 좀 무섭네요. 좀비가 나오는 거 아닌가? 나오길래 봐. 난 도망갈 거다. 신기한 곳 찾았어요. 여기 성당인가 교회인가 모르겠는데, 오, 이 뒤로 비행기가 막 지나가고 여기서 빛이 나고, 이야, 멋지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이제 허팝이
밖에 나왔어요. 벨기에 2일차입니다. 네. 지금 종소리 들린다. 자, 그리고 보신각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약간 치안이 불안하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군인들이 많이 출동해 있어요. 전투 차량 들고 와 있어. 무서워, 무서워. 어젯밤, 오늘 아침에도 전투 이런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무섭다. 군인들이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총 들고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차들이 전부 다 각 나라 마크 달고 다니고 있어요. 아마 맞죠? 여기서 뭔가 그 회의 같은 걸 했나 봐요. 높으신 분들이. 야, 근데 여기 날씨가 좀 신기한 게 낮에는 덥네. 밤 되면 진짜 겨울 날씨거든요. 진짜 건물들이 유럽해요. 오, 뭔가 영화 세트장 같아. 그리고 여기 신기한 게 여기 차들 한 80% 이상은 전부 다 BMW 벤츠입니다. 여기선 그게 맞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엄청 이쁜 건물인데 이게 아마 경찰청사 같아요.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철봉하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오, 우와. 저희도 이렇게 군인 막 있고 총 들고 다녀. 무서워. 여기 보면은 폴리스, 경찰 뭔데. 오, 우와.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진압하는 거 알려주나 봐. 물대포 쏘고 하면서. 이야, 우와. 우와. 자, 보여요. 자자자자. 오. 우와. 진짜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전부 다 건물들이 엄청 이뻐요. 약간 옛날 그런 예술적 느낌이 나는 건물이랄까? 근데 진짜 보면은 건물이랑 건물 사이가 붙어 있어. 맞죠? 아예 붙여서 짓나 봐요. 지금 그 경찰청 앞에 생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길을 그냥 군용 차로 다 막아버렸어요. 완전 멋지다. 멋지다고 해야 되나? 무섭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줌 싸게 동상. 네. 그게 바로 어디냐? 벨기에입니다. 빰바라밤. 저거야 저거.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아주 그냥 오줌을 잘 싸네요. 네, 오줌을 힘껏 아주 파워풀하게 쌉니다. 오. 네. 오. 오, 밀. 맛있다. 우와, 약간 강장 같은 느낌이네. 맞죠? 오, 우와, 대박, 이쁘다. 우와, 이야, 사면이 다 이런 건물이야. 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자, 벨기에 국기랑 위로, 네, 저기 국기가 같이 걸려 있네. 야, 이쁘다, 이쁘다. 호릿랜드인데 감자튀김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한번 보자.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감자튀김 안에 감자가, 부드러운 감자가 가득 차 있는 맛.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직접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 집에서 해먹는 감자튀김이랑 맛이 다르네. 리얼 감자튀김. 되게 다 달라. 종류별로 나오는 게. 우와. 오. 자, 이번에 애플 핑크 킬러.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오미자. 진짜 먹어볼까? 오미자. 아, 진짜 오미자. 자, 발사.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오줌 엄청 강력하다, 여러분들. 오줌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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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가 우와 날라간다 날라간다. 이야. 오오오해오오해오오해오오해
하는 거 시범 활동하는 건가 봐요. 오, 저렇게 해서 쑥 내려올 건가 봐.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 좋다. 확실히 뭔가 자연의 그 애들이 확실히 와갖고 책도 읽고. 우리는 렌트 택시 타고 투모로우랜드 갑니다. 위풍당당.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국 국기 엄청 큰 거를 안 가지고 온 거. 그거 목에 매가지고 망토처럼 하고 다니냐 짱인데 그걸 안, 못 챙겼어. 못 챙겼어. 여러분들 이제 10분 있으면 붐 페스티벌 하는 장소가 바로 붐이라는 지역인데 도착합니다. 10분 남았어. 오예. 꿈의 동산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